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을 걸 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가 강했습니다. 특히 NC소프트가 강하게 또 리니지 W죠.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뭐 펄어비스부터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강한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크립톤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번에 IPO 하면서 경쟁률 별로 재미없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경쟁력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얘기는 나왔지만은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2분기 실적 잘 나온 부분들과 또 이제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는 게임에 대한 사전 예약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오고 있는 인도 쪽에서 다운로드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분위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 뉴 스테이트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아마 출시가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런 그 FPS 게임 좋아하는 북미 쪽이나 또 유럽 쪽에서까지도 약간 가세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예전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실적 반영이 한 4분기 정도에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끄는 과정들이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장 전만 하더라도 뭐 PER 50배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8,900억대 그리고 또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총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의외로 PER 기준 선행 PER이 28배 정도밖에 안 되는 흐름이라고 봤었을 때 상장 전에 좀 너무 우려가 좀 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하나씩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어떤 크래프톤에 대한 흐름들도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찬스닥이 무너진 상황 안에서도 게임주들의 급등세는 당연히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7%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67,400원 선, 그리고 크래프톤 좀 전에 지금 주목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올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판주 같은 영화테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코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하는 국면 속에서도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수 1,239종목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보통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달린 경우가 보통인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특히나 폐배터리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력하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 AI 데이가 예정이 되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을 좀 보게 된다면은 리튬 아메리카, 뭐 리벤트 같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2차전지 원자재 업체도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2차전지 생산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2차전지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요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할 것이고 이런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2차전지발 원자재 쇼크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가능성에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폐배터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이런 원자재를 뽑아내서요. 이 뽑아내고 난 다음에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이 전구체는 또 리튬과 합쳐지게 되면서 또 양극재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양극재가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원료인데 어쨌든 이 양극재 원료가 될 수 있는 전구체 그리고 이 전구체의 생산이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폐배터리 사업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코프리뷰엠이 1차적으로 먼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 타순이 영화테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태양광 ESS 그 장치를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사업용 ESS까지 제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ESS 관련된 사업으로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 배터리 사업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무상승자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승자 이슈를 좀 극복할 만한 폐 배터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전반에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상승 종목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한 가지가 2차 전지 외에도 치료제 관련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정태현 팀장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 내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ST팜이라든지 그리고 지열생명과학이라든지 기존 종목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우진BNG라든지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좀 단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요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테마라든지 섹터 내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어제 강세를 보였던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비강치료제 코빅시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이 비강치료제가 연간 연 1조 원의 어떤 그 판매치를 기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에서 이제 숫자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뭐 코로나 테마로 해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했고 이 부분 실적과 연결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좀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내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는 맞지만 좀 더 그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작년에 이미 많이 좀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의 어떤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과 같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단지 어쨌든 새로운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매출이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인 상승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신고가 갔는데 시장 때문에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심은 그 치료제 관련해서 분명히 진단키트에서 백신에서 치료제 관련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